경남에서 대한뉴스 최순득 특파원의 보도. 맹호 기갑연대는 4월 2일 귀논 서북방 30km 떨어진 안눈군 150평방킬로미터 지역에서 번개 5호 작전을 감행, 이 지역 베트콩을 완전 섬멸함으로써 월남의 평정계획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날 작전에는 기갑연대 3개 대대와 수작중대가 참전했는데 맹호 용사들은 보위망을 압축시켜 맹공격을 퍼부었으며 베트콩 149명을 사살한 한편 많은 포로와 용의자를 체포하는 등 다대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작전에서 돌격을 감행하던 한 병사는 수류탄의 파편 세례를 받았으나 수통이 방패가 되어 생명을 건졌으며 귀중한 물을 잃어 사탕수수로 갈증을 면했다고 합니다. 한편 맹호 5호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맹호 용사들은 점령한 지역 내에 남아있는 베트콩을 계속 소탕하면서 농민들의 추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현재 6만 5천 명의 민간인이 동원되어 5천여 톤의 추수를 하게 하는 등 난민구호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호 부대에서는 이곳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보호작전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매일 차량 30대와 병력 500여 명이 동원되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귀논 북방 40km 지점 제구촌의 맹호 1련대 제구대대 구정대가 3월 27일 다시 진주했습니다. 맹호 5호 작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구대대가 이곳을 철수하자 6차례에 걸쳐 베트콩의 기습을 받아 가옥을 불태우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베트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진정서를 최명신 사령관에게 내므로써 구정대가 다시 주둔하게 됐으며 최 사령관은 주민들에게 쌀 100가마를 전달하는 한편 대민 진료반을 파견 이들의 건강을 보살펴주게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해군병원에 입원 중인 하월 부상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장병들을 고루 돌아본 박 대통령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술 한 잔씩 한 대씩을 주어 이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대한어머니회와 경향신문사에서는 하월 장병을 위한 사랑의 고추장 보내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 우선 1차 분으로 5천 통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곳 어머니회 광주지부 회원들은 손수 나서 고추장 담그기에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정성 어린 고추장은 앞으로 파월 장병들의 귀중한 보식이 될 것이며 고국에 있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더불어 달콤한 고국의 향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